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25학년도 9월 평가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뭐이 모의고사가 뭐 어땠다 총평 같은 거는 선생님 나중에 따로 영상을 촬영을 할 테니까 지금은 일단 이 문제들을 그대로 해설하는 해설 강의 영상을 촬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따로 잡소리 안할 거고요. 그냥 온리 문제풀이만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공통을 먼저 촬영을 할 건데요. 객관식 먼저 촬영하고 이어서 주관식 촬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확통, 그 다음에 미적 이렇게 업로드가 될 겁니다. 일단 바로 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의 4분의 5제곱, 그쵸? 자, 거기에서 빼기. 얼마? 8분의 2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얘가 4분의 1제곱이니까, 뭐, 이거는 얼마? 2의 1제곱. 2번. 넘어갑시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가보도록 하자. 앞에는 사실 크게 어려운 게 없었다, 그쵸? 얘 얼마야? f 프라임 1이다, 그쵸? 자, 그럼 나 f 프라임 x를 계산을 해보면, 3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나오고, 그대로 1 대입하면 얼마? 9, 5번. 그쵸? 넘어갑시다. 3번. 자, 등비수열 문제가 나왔다, 그죠? A, 2, A3의 곱이 2고요. 그 다음에 A4가 4래요. 그러면 나, 어쨌든 간에 가운데 있는 놈 A3을 기준으로 한번 관찰을 해볼게. 자, 제가 A3제곱에 나누기 R,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얘는 A3의 R이야. 어쨌든 간에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엮고 싶어. 그치?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어떻게 계산해 볼 거냐면, 얘를 넘기면 A3의 제곱은 2R. 근데 얘가 A3이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도 A3을 곱하면 이게 3제곱, 그쵸? 자, 그럼 얘가 A3R이 얼마? 4니까 얘가 얼마? 8이다. A3이 따라서 얼마다? 2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래서 공비는 얼마? 2가 된다. 됐죠? A6은 A3의 R 3제곱이니까 얘가 2 곱하기 R이니까 8. 그래서 얼마? 16. 답은 4번.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뭐, 별거 없다, 그죠? 자, 그 다음 함수의 극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0 마이너스로 가까이 간대요. 마이너스 2. 자, 1 플러스로 가까이 간대요. 1. 그래서 답은 얼마? 2번. 좋아요. 넘어가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우개가 좀잘안 지워지네. 자, f 프라임 1을 구하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미분하면 되겠지. 자, 바로 계산 한번 해보자. 얘 미분하고 얘를 곱할 거야.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겠다. 6 빼기 5, 1 더하기. 얘 미분하면 2x 플러스 1. 거기다 2를 대입하면 5 곱하기.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는 3. 얼마? 16. 자, 5번의 답은 2번. 넘어갑시다. 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함수의 각변환이다. 그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요거래. 그러면 얘가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아. 자, 얘가 5분의, 루트 5분의 2라고 하자. 루트 5분의 2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얼마? 루트 5분의 1. 실제로 세타의 범위를 관찰해 봤더니 얘가 몇 사분면에 있어? 2사분면에 있으니까, 사인 값 당연히 양수 값이지. 이렇게. 둘을 그대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루트. 답은 6번은, 답은 2번. 넘어갑시다.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가 되고 싶대요? 연속이 되고 싶대요. 아이고야,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치? 자, 4-a의 제곱은 얼마? 4, 2, 8 빼기 4, 4네요. 그럼 4-a가 얼마다? 플마 2더라. 그러니까 a가 얼마? 2 또는 6이더라. 2와 6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 3번, 7번의 답, 3번. 슬슬 넘어간다, 그쵸? 자,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합이 자, 로그 2a와 로그 a8에. 근데 우리 이 정도는 그냥 바로 잡아줄 수 있지 않나? 얘가 3 로그 2a분의 1. 얘가 로그 a의 2에 곱하기 3이잖아. 그쵸? 근데 얘는 역수로 취할 수 있으니까 이 값이 얼마? 4다. 그럼 얘를 그냥 큰 a라고 생각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고 a가 1 또는 3일 텐데 a가 2보다 크거든? 요거. 그럼 얘가 1보다는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될수 있는 게 얼마다? 3이다. 로그 2a가 3이기 때문에 a는 얼마? 8.
자, K도 한번 구해볼게요. 이놈과 이놈을 곱할 거래요. 자, 이걸 애초에 곱하게 만들어주면 얘가 뭐가 된다? K가 된다. 얘 그대로 약분시키니까 K가 얼마? 3. 그래서 둘을 더하면 얼마? 11. 8번 답 1번.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넘어가자. 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놈을 접근한 걸 계산해보래요. 오, 그냥 요거 fx 0에서부터 1까지 똑같으니까 그대로 5를 4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적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적분해주면 됩니다. 자, 뭐 여기까지 큰 문제 없지? 근데 얘는 4가 안으로 쇽쇽 들어오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0에서부터 1까지 4x제곱에 4x 빼기 5 있으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그치? 오케이. 자, 적분해보자. 3분의 4x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자, 이렇게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3분의 4 빼기 2분의 1이 답이 되겠다. 그럼 통문해 보면 6분의 8 빼기 3이니까 답은 얼마? 6분의 5. 답은 5번. 넘어갑시다. 9번 답 5번. 사실 4점짜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쉽게 나왔죠. 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10번 문제,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 둘 다 이제 10번 문제 삼각함수활용 문제가 나왔고 삼각함수활용 도형 파트가 조금 약화됐어요. 자,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각 A가 일단 2분의 파이보다 크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 선분 BC가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릴 거래. 이렇게. 그걸 H라고 하자. 자, AB랑 AC의 길이가 루트 2대 1이니까 얘가 루트 2K, 얘가 뭐 K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것이고 AH가 2다. 됐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라는 건 이놈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5루트 2란 얘기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나 BH를 구하고 싶은 게 우리 지금 목적이야. 요거 요거 요거. 그러면 여러분들 삼각함수 활용 문제를 풀 때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에서 봐야 돼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의 이 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에서 관찰을 해볼 건데 나 K만 구하면 얘 당연히 구할 수 있거든. 즉 K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 그럼 내가 이 각을, 왜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줘야 돼. 이 각을 뭐 세타라고 해보면 사인 세타분의 K는 2R 얼마? 10루트 2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 그치? 근데 사인 세타는 애초에 뭐랑 똑같아? 루트 2K분의 2야.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루트 2K분의 2니까 K분의 루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 K제곱은 얼마? 20이 된다. K는 얼마? 4루트인가요? 아니지. 맞지? 2루트죠. 2루트. 이렇게 되겠지. 별 거 없다. 그쵸? 자, 그러면 K를 구했으니까 얘가 얼마야? 2루트 10이다. 그치? 그럼 얘가 40이고 얘가 4를 빼면 36. 여기 길이 얼마? 6. 끝. 1번. 빠르게 넘어갑시다. 1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PQ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PQ의 가속도를 각각 PQ라고 하겠대. 얘들아, 어쨌든 간에 위치가 같아진다면 얘네 둘을 같다고 놓으면 되잖아. 그럼 T3제곱 얘 넘길게요.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T-6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0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T제곱으로 묶으면 얘가 T-6에 T-6이거든. 그러니까 T제곱 플러스 1에 T-6이니까 T값이 무조건 얼마? 6일 때다. 그쵸? 자, 그럼 우린 그때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아, 뭐 해주면 되겠어? 둘을 각각 미분을 해주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런데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놈의 미분, 이놈의 미분 하면 속도가 나올 거고 이놈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이것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올 거야. 그때 t값에 뭐를 집어넣은? u값을 집어넣은 게 p랑 q인 거야. 괜찮지? 근데 그 둘을 뺀 걸 원하는 거니까 애초에 그냥 여기에서 얘네 둘을 빼. 계산을 한 번에 하려면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겠어? t3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요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해.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속도가 나오겠죠. 속도의 차 형태가 나오겠지? 그러면 얼마?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이고요. 요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럼 얼마? 6t 마이너스 12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 6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36 빼기 10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23가요? 그러면 답은 1번. 좋습니다. 넘어갔어.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 문제인데 등차 수열을 가지고 좀 장난을 쳐놓은 상태죠. 뭐가 앞에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 제곱이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 시그마 놈을 bn이라고 하겠대. 얘들아,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 뭘? 아, 얘가 보면 어쨌든 간에 b1이 좀만 표현을 해봐. a1이죠. 그리고 b2는 뭐냐면 a1 마이너스 a2. 그럼 b3은 뭐냐면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얘처럼 이렇게 교대로 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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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나타난 놈이야. 근데 얘네들이 뭐야?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이 등차 수열을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얘기들이 많지. 등차 수열의 두 개의 항을 그대로 빼면,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빼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공차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A2 빼기 A1이 D니까 얘는 마이너스 D가 나올 거야. A1은 굳이 건들지 말자. 그럼 얘는 뭐가 나오겠어? A1에다가 A3 빼기 A2가 공차 D니까 이렇게 잡혀지겠죠. 그럼 잘 생각해봐. 원리 자체는 되게 심플하다고. B4는 뭐가 되겠어? A1 마이너스 A2 더하기 A3 마이너스 A4야. 그럼 얘는 애초에 마이너스 D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D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 건 봐봐. 여러분들 원리 자체는 되게 심플해. B5는 뭐가 되겠어? 쭉 가서 얼마? 플러스 A5까지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는 공차 공차 2D가 나오니까 A1 플러스 2D가 될 거예요. 규칙이 보여? 지금 보면 이렇게 두 개의 합을 하고 이렇게 두 개의 합을 하면 그냥 어떻게 되겠어? A1만 딱 남죠. 얘네도 어차피 그대로 날아갈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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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발견 끝.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봐봐. A1, 아, B1부터 어디까지? B9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래. 얘들아, 근데 B1부터 B9까지를 갈 건데 두 개의 합이 지금 다 얼마야? A1이야. 아, 그럼 첫째 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야? 두 개의 항씩 다 더했을 때 A1이니까 총 B1을 제외하고 B2부터 B9까지 항이 몇개 있어? 여덟 개 있죠. 근데 한 쌍, 두 개를 한 쌍으로 했을 때한 쌍이 얼마? 합이 A1이야. 그럼 얼마? 4A1. A1, OA1을 구하세요라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뭘 찾아주는 게 우리의 목표? A1을 찾아주는 게 목표. 간단해요. 자, 그럼 B2가 마이너스 1이래. 얘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공차가 2란 얘기잖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B3과 B7의 합이 지금 얼마래? 0이래요. 얘들아, B3은 지금 A1 플러스 D야. 자, B7을 관찰해 볼까요? B7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B2, B3, B4, B5, B6, B7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얼마? A1 플러스 3D가 되겠죠. 규칙만 잘 생각하면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얘가 얼마? 2A1 더하기 4D야. 이게 0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D가 2잖아. 그럼 얘가 8. A1은 얼마?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답은 2번.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깔끔하게 풀리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 기본적인 그냥 계산 형태의 문제들밖에 없어요. 자, 13번. 문제 자체가 되게 길어 보이지만 사실 정말 별거 없는 문제예요. 자, 한번 같이 가보자.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fx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잠깐만. fx를 보면 얘가 y축 이렇게 x축 잡고 얘의 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형태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1이에요. 얘도 축이 얼마냐면 x가 1이야. 그치? 그럼 실제로 얘는 이렇게 생긴 놈이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1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는 마이너스 1과 6, 1에서는 둘다 합이 얼마냐면 7이 나오고요. 계산. 그 다음에 0을 대입했을 때는 둘다 6이야.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 참수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이렇게. 이해되니? 그럼 우리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놈의 축이 같고 최고 차이는 계속 똑같으니까. 당연히 이 참수와 이 참수는 가운데 누구? 이 y축을 기준으로 뭐가 돼 있다? 선대칭이 되어 있는 상황. 근데 질문은 이거래요. 뭐가? 아, x는 k가 있는데 x축과 만난 점을 블라블라라고 하자. 뭐 이건 뒤에는 중요하지 않아. 결국 이런 얘기잖아. k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볼록한 놈들을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고 A가 나오고 이렇게 여기 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넓이가 얼마가 된다? B가 된대요. 근데 요 놈의 넓이가 B의 몇 배다? 두 배랑 똑같대. 근데 잘 생각해보자고. 얘 어차피 요거 절반으로 딱 자르면 절반으로 자르면 자 절반으로 딱 잘라버리면 요렇게 어차피 가운데 걸 기준 선대칭이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데가 얼마야? 2분의 A야. A랑 2B랑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B는 2분의 A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지? 즉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정확히 어떻다? 똑같다. 굳이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지 말고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K까지 누구를? 이 이차함수 오른쪽에 있는 이차함수를 그대로 적분했을 때 얼마? 0이 나온다는 얘기였죠. 왜? 둘의 넓이가 같은데 얜 양수고 얜 음수니까 다음에 그대로 0이지. 자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보자. 즉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그냥 계산이야.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x 0에서부터 어디까지? k까지. 얘가 0이다. 따라서 k로 묶어서 계산을 해보면 그냥 k 나누죠. 어차피 k는 지금 어차피 4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k는 0 나눠도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6이 얼마다? 0이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얼마? 368는 0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가 k 마이너스 6에 k 플러스 3이니까 k가 얼마? 6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몇 번? 4번. 됐죠? 넘어갑시다.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 문제가 나왔다. 그죠? 자, 6월 평가원 때는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계산 문제의 위주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그래프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 당연히 여러분들은 지수 로그함수의 문제들을 풀 때 계산 위주의 문제와 그 다음에 그래프 특징 문제를 둘 다 다뤄봐야 되고요. 실제로 쌤 스포일러 모의고사도 일부러 그렇게 지금 내고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스포일러 모의고사에 1, 2회 이거 스포하면 안 되긴 하는데 1, 2회차에는 계산 문제들 위주로 3, 4회에는 이제 그래프 특징 위주로 이런 식으로 쌤도 이렇게 배치를 일부러 조금씩 해놨어요. 그래서 6평과 9평이 둘 다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뜬금 스포일러 홍보 살짝 해주고 자 14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y는 2의 x제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NBN의 기울기가 얼마래? 3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야. 일단 문제 상황을 해석해보면 기울기가 3. 자 그랬을 때 자 이거 많이 해봤죠 쌤이랑 ANBN의 거리가 지금 얼마래? N 곱하기 루트 10이래. 내가 이거 계산 직접 하지 말라고 했죠.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직각삼각형 그으면 된다고 얘기했지. 자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으면 얘가 얼마? 1. 얘가 얼마? 3. 그러면 루트 10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그대로 n만 곱해주면 되더라. 별 거 없죠?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야.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중심이 직선 y는 x. 자 y는 x 나왔으니까 우린 생각해야 돼. 아이고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역함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자 y는 x가 등장했어. 그러면 이놈의 역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이렇게. y는 로그 2x. 실제로 뭐가 나왔어? 로그 2x가 등장하죠. 자. 이 AN과 BN을 지나는 원이 있대요. 그리고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 이 Y는 X 위에 있대.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원은 기본적으로 이 Y는 X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 있어? 대칭이 되어 있는 놈이에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이해돼? 그러면 여기 이 원이 이 AN과 BN을 지난다면 그대로 사실 원을 안 그려도 되는데 이 원을 그렸을 때 로그 함수랑 만나는 건 당연히 이 AN을 Y는 X에 대칭시킨 요 점, BN을 Y는 X에 대칭시킨 요 점, 둘의 길이 같아요. 요런 형태로 어떻게 되겠어? 새로운 점들이 생기겠죠. 그 점 중에서 가장 X좌표가 큰 놈을 XN이라고 하자. 요게 XN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즉, 이 놈을 Y는 X에 대칭시킨 점의 X좌표를 XN이라고 하자는 거야. 얘들아,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는 요기 함수에서 볼 게 아니라 요기 함수에서 다 보면 돼요. 얘가 x좌표가 xn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y는 x에 대칭시킨 여기에 y좌표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xn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x1, x2, x3 합을 구하세요. n이 1일 때 이놈의 y좌표 구하세요. n이 2일 때 이놈의 y좌표 구하세요. n이 3일 때 이놈의 y좌표 구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풀면 돼요. 얘들아, 우리 어쨌든 이거 써야 되지. 그럼 여기에 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하면 여기 얼마? 알파 플러스 n이야. 우리가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어. 2의 알파제곱이라는 함수값이 있어요. 그 함수값에다가 내가 얼마? 3n을 더하게 되면 식 세워야 돼. 그게 바로 누구다? 이놈의 y좌표다. 얼마? 2의 알파 플러스 n제곱이다. 됐습니까? 그럼 n이 1일 때부터 한번 계산해보자. 2의 알파제곱 더하기 3은 2의 알파 플러스 1제곱. 얘가 2 곱하기 2의 알파제곱이니까 2의 알파제곱이 얼마다? 3이다. 됐어요? 근데 난 누굴 구하고 싶어? 이놈의 x, 이놈의 y좌표를 구하고 싶잖아. 그래서 x1은 그냥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가 1 집어넣은 이놈의 y좌표가 되겠죠. 2의 알파제곱이 3이니까 얘는 얼마? 6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별거 없죠? 오케이. n이 2일 때. 가보자. 그러면 2의 알파제곱 더하기 6은 2의 알파 플러스 2제곱이야. 그럼 얘는 계산을 해보면 얘가 4 곱하기 2의 알파제곱이니까 3 곱하기 2의 알파제곱은 6. 그러니까 2 알파 제곱이 얼마? 2다. 자, 그러면 x2를 구해보면 2의 알파 플러스 2제곱을 물어보는 거고요. 얘가 4 곱하기 2 알파 제곱 2. 얼마? 8. 이렇게 됩니다. 별거 없죠? 오케이. 넘어가서 n이 3. 자, 그러면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3, 3, 9는 2의 알파 플러스 3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오케이. 그럼 계산해보면 얼마? 얘가 8 곱하기 2 알파 제곱이니까 2 알파 제곱은 7분의 9야. 계산. 그럼 x3은 2의 알파 플러스 3제곱이고요. 얘는 7분의 9 곱하기 8, 72 이렇게 됩니다. 얘랑 얘랑 얘를 다 더하면 되겠더라. 그걸 다 더한 게 답은 7분의 170 나올 거예요. 5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촌평 때 얘기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 객관식에 있는 이 문제들은 난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죠? 술술술 풀려야 돼. 특히나 이제 14번 같은 경우에 이런 데서 조금 막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풀던 지수로 우감수 문제들이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난도가 낮은 편은 맞습니다. 자, 1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예전에 그 작년 9월이었나요? 22번에 나왔던 문제랑 되게 비슷해요. 자, 나 구하고 싶은 게 어쨌든 GX를 0에서부터 3까지 적분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나 어쨌든 간에 이거 G 꺼내야지. 꺼내려면 뭐 해야 되겠어? 미분해야지. 너무나 아이디어가 단순해요. 자, 미분해보자. XFX, XGX, 12X세제곱, 24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FX랑 GX의 합이 얘 x로 나눠주면 12x제곱에 24x 얼마? 마이너스 6이야. 자, 근데 fx란 놈이 나는 필요가 없어. 왜? 나는 gx가 궁금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항상 나의 이유를 찾아야 돼. 그럼 내가 fx 대신에 뭘로 바꿔준다면? xg'x로 바꿔준다면? 야, 이거 뭐가 보인다? 접근꼴이 바로 보이더라. 얘를 접근하게 되면 xgx죠. 그럼 얘를 접근하면 4x3제곱 플러스 12x제곱 마이너스 6x. 자, 플러스 C라고 적어야 되는데 C는 어차피 필요가 없습니다. 왜? GX가 다항함수야. 그럼 다항함수에다가 X를 곱한 상태면 당연히 제일 최저는 X가 맞겠죠. 상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GX를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X로 나눠주면 되니까 얼마? 4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6.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적어볼까요? 3분의 4X3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6x 맞나요? 이렇게. 자, 이거 0에서부터 3까지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계산. 94, 36, 96, 54, 마이너스 36. 96, 54, 마이너스 18이죠. 18. 그러면 얼마? 54 더하기 18이니까 얼마? 72. 이렇게 되네요. 답은 몇 번? 1번. 됐습니까? 그래서 15번 답 1번이고요. 사실 지금까지 뭐 객관식 문제 어렵지 않게 술술 넘어갔을 겁니다. 자, 잘 정리해 보시고요. 쌤은 이어서 또 주관식 촬영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